그간의 실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 사정상 절 이봉길로 소개했었습니다만 제 진짜 이름은 백강호입니다. 현재 드림그룹 소속으로 한아름 씨가 있는 고흥자인 드림 브랜드 본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. 뭐라고요? 아, 잠깐. 이봉길 청년이 아니라 백강호라니? 아니, 그럼 봉길 청년이 모신다던 그 본부장님이? 네, 저였습니다. 아버님께 그날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. 아니, 근데 그런 거짓말은 왜 한 거예요? 그리고 이제 와서 밝히는 건 또 뭐고요?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. 아름 씨가 절 이봉길로 오해했고 그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아름 씨와 정식으로 교제를 해보고 싶습니다. 허락해 주십시오. 좀 당황스럽네요. 우리야 이봉길 청년이었을 때야 더할 나위 없이 환영이었지만 지금은...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. 지금 당장 아름 씨와 결혼할 형편은 못 됩니다만 이거와 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 아름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던 여잔 아름 씨가 유일하니까요. 절 한번 믿어보시고 허락해 주십시오. 본부장님,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? 무례하다뇨?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부모님께 그런 선전포고를 하다뇨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. 전 본부장님과 사귈 마음도 없고 제 마음속엔 오직 선배밖에 없다고요. 네,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름 씨도 나를 좀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붙잡고 힘 빼지 말고 우리 관계 진지하게 생각해줘요. 본부장님. 얘기했을 텐데요. 그 스노우볼을 준 꼬마를 찾아서 결혼하는 게 내 꿈이었다고. 나도 그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나도 좀 바라봐줘요.